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카파 커스텀 레이스건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품도 위 M4 PCC를 제공해주셨던 SIST 프랙티컬 슈팅팀의 팀장님께서 제공해주신 위탁 리뷰입니다. 레이스건으로 풀튜닝 돼 있어서 그런지 진짜 화려하네요. 마루에 하이카파 OPS MRP가 베이스인데 하부 프레임과 내부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완전히 커스텀된 제품이야. 하이카파는 마루이에서 꽤 여러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었죠. 과거에 웨스턴 남자에서 인피니티 시리즈를 출시하고 이후에 마루이에서 비싼 디자인의 하이카파를 출시를 했었는데 알다시피 효율이 좋은 마루이만 살아남았고 OPS 버전으로 리뉴얼 되면서 좀 더 슈팅 매치에 가깝게 디자인되었지. 근데 하이카파가 무슨 뜻이야? 하이카파는 하이캐퍼시티의 줄임말로 대용량 탄창을 가진 총이란 뜻이야. 하이카파가 실총의 슈팅매치 레이스건의 컨셉을 차용한 제품이어서 오래된 제품이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옵션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옵션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커스텀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프랙티컬 슈팅에 맞게 세세하게 커스텀된 점이 특징이야. 이건 어떤 옵션들이 장착되는 거예요? 이 총의 세팅 내역은 AIP, 스테인리스 슬라이드 스톱, 카우카우 트리거, 에어소프트 마스터피스 스틸 그립 세이프티, 에어소프트 마스터피스 알루미늄 그립, AIP 스테인리스 디스커넥터 세트, 알루미늄 슬라이드와 장전 레버, 컴펜세이터, 프레임 마운트와 벡터 프렌지 오픈 도트, 대형 맥웰, 연장 인너 바렐, 레이스용으로 작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지 않게 후퇴 거리가 짧게 세팅되어 있어. 그러니까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되게 짧더라고요. 실총은 반동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경기 종목에 따라 슬라이드 스톱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에 맞게 세팅되었다고 볼 수 있지. 이건 스프링 가이드에 스페이스를 넣어서 슬라이드 후퇴 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야. 슬라이드 스톱도 없고 생각보다 블로우백 반동이 약한 것도 반동이 크면 오히려 조준에 방해돼서 그런 거죠? 그렇지. 블로우백 반동이 크면 반동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조준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우리한테는 블로우백 반동이 약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 맞아요. 어차피 에어소프트건인데 반동이 높을수록 재밌기는 하죠. 그리고 이런 프레임 고정 방식 마운트를 사용하는 것도 조준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슬라이드에 직접 도트를 장착하는 것은 외적으로 미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프레임에 마운트를 부착을 하고 도트를 올리는 것이 더 좋지. 그리고 예전에는 도트가 커서 슬라이드에 얹을 수도 없었고 에임포인트 콤프 M2 모델을 프레임 마운트에 올려서도 사용했었거든. 작은 제품이 없어서 그렇게 큰 걸 올린 거였구만. 그 당시에는 도트가 커서 슬라이드에 직접 도트를 올리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 그래서 프레임 마운트 사용이 당연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유명했던 제품이 시모아란 제품이 있었지. 아! 매치용 총에도 많이 썼는데 M4에도 많이 달아서 썼잖아요. 그렇지. 디자인도 좋고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플라스틱 몸체의 내구성과 0점 조절 방식의 문제로 곧 구시대의 유물이 됐지. 확실히 소형 오픈도트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장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네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프레임 마운트 방식은 여전히 조준의 실용적인 방식이지. 마지막으로 빠른 슈팅을 위해서 그립 세이프티도 테이프로 감아서 미리 눌러진 상태로 세팅을 해두었는데 원래 이 그립 세이프티는 눌러주는 무드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가 부러져서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해두었다고 해. 확실히 뜯어볼수록 최대한 빠른 슈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커스텀이 진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스용 피스톨을 선택할 때 고려할 부분을 생각해보면 먼저 USPSA 디비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크게 7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픈, 싱글스택, 프로덕션, 리볼버, 캐리옵틱, 리미티드, PCC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오늘 다루는 오픈건, 오픈디비전은 가장 많이 튜닝이 허용되고 프레임 마운트에 장착하는 도트 사이트, 반동을 줄이는 개조가 허용되고 큰 탄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 0.355 칼리버가 허용돼서 보통 9mm를 사용하는 2012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총은 4.50 하이카파가 베이스인데 오픈건에는 못 나가겠네. 아, 이건 6mm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매치건으로 에어소프트건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예비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여부와 옵션의 장착 호환성 여부, 추가 탄창의 구매 여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에어소프트는 클론 제품들도 많아서 부품의 호환성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성능적인 면과 별도로 부품 수급 여부만 본다면 마루이 하이카파 시리즈와 마루이 글록 시리즈, VFC 글록 시리즈 정도가 있겠지. WE나 다른
플론 제품들은 부품의 호환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디자인은 취향이지만 다양한 옵션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야. 그러면 또 선택 범위가 줄어드네. 어차피 순정 부품은 새로 구해서 넣어도 쏟아보면 또 파손될 테니까 순정 부품보단 옵션 부품의 수급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제품처럼 마루의 하이카파는 굉장히 튜닝하기 좋은 베이스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지. 0점 체크는 10m에서 10발씩 3회를 발사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5.6도, 매거진의 온도는 24.8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14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323g이고요. 가스는 총 9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5.7도, 매거진의 온도는 24.4도입니다. 매거진은 총 31발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몇 발을 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88발까지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75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카파 커스텀 레이스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슈팅 매치에 사용할 목적에 맞게 다양한 커스텀이 된 제품인데요. 메이커의 완제품이나 메탈 옵션만 장착된 제품이 아니라 레이스 목적에 맞게 개인화 커스텀이 된 제품을 소개해드려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레이스건은 커스텀 제작이나 완제품도 있지만 보통 200만원이 넘기도 해서 금액적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커스텀건을 제작하는 클래스를 진행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 레이스용 핸드건을 오늘 처음 소개해봤는데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하나씩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것도 에어소프트건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하기 어렵거나 자신만의 총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소중하게 다뤄서 리뷰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오픈건이라서 슬라이드 스톱 안 되는 거랑 반동이 약한 게 좀 아쉽더라. 나는 반동이 약한 거랑 반동이 약한 거랑 반동이 약한 게 아쉬워.